결코 우연들이 아니었어.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 같은 모습.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단 얘기야. 하루가 또 지나도 난 항상 제자리에. 가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들어오세요. 우리 편이지만 정말 잘한다. 아, 내가 큰일 났네. 아, 우리 편 정말 잘한다. 우리 편. 윤성호 씨. 야. 아니, 댄스를 하겠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점프, 점프. 난 살다 살다 이거 처음 봤네. 아까 춤 추다가 박희순 씨가 네. 옆에서 개구리처럼 뛰라고 그래야 방송에서 뜰 수 있다고. 지쳤어, 지쳤어, 지쳤어. 아, 정신 사나워서 가서 틀리버 했어요. 네. 네. 어쨌든 중간중간 개구리 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도 하려고. 아, 힘들어. 왕배랑 이주영 씨입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네. 멈춰. 문주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아, 맞죠. 남자를 귀찮게 합니다. 예. 어? 인정하시는 아싸. 거예요? 아. 처음에 사랑할 때 그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 일은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아, 예. 사실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죠.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예, 예. 정한영 씨도 저 부인 좀 귀찮게 하시죠? 어, 네? 아주 아주 격하게 공감하셨어요, 예. 이 노래. 남자가 귀찮게 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귀찮게 하잖아요. 고무줄 끊고 끊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 예, 귀찮게 하는 거. 꼭 거길 또 쑤신다 이렇게. 자, 정한영 씨하고 다시 가있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최한 가을띠우 선수.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얼굴이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른다.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닿으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씨. 너무 느려.